그리고 이제 다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마 돈을 벌어야지만이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 이제는 모으는 법인가요?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삶 속 어느 날 간장이 떨어졌다. 돈 쓰기를 간장보다 짜게 하는 그들, 미스터 앤 미시즈 간장 되시겠다.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죄송합니다. 이름 죄지만 나이 39세 유부남. 얼굴은 저희한테 돈을 쓰지 않으시고 선생님 짜도 짜도 너무 짜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죄지한 선생님을 미스터 간장에 제보합니다. 아, 선생님이세요 이번에는.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달려간 그곳. 고랑이를 잡으려면, 아니 선생님을 만나려면 학교로 가라고 했던가. 선생님 보기엔 어때요? 그 선생님 지나가면 짠내가 나요. 선생님이요. 5층 가면 만날 수 있어요. 5층 바로 가봤다. 혹시 이분? 그렇다면 이분? 아, 왜 알아요, 미스터 간장? 아, 당신이 바로. 안녕하세요. 예. 생방송 축제에서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최지만 선생님이세요? 예, 제가 최지만 선생님 맞습니다. 찾았네요. 오늘의 주인공 미스터 간장 되시겠다. 미스터 간장답게 역시 수업에도 빠지지 않는 돈. 아이들의 눈빛은 빛났다. 쉬는 시간 어딘가로 향하는 티처. 선생님, 미스터 간장. 좀 더 많이 참여하라고 되겠네. 아, 근데 이거 디자인 진짜 너무 하시네요. 저 청 테이프 아닌가요? 네. 이런 거 신고 다니신 거 보세요. 아, 저 5천 원 바꿔요. 5천 원 한 개 사세요. 아, 미스터 간장의 완수 아이템. 너의 이름은 실내화. 동여매셨네요. 아, 이거죠. 아직까지 쓸만하다니까요. 애들이 볼 때는 깔끔한 게 좋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요. 저 따라가지고 항상 좀 아끼고 전략하는 것들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물론 뭐 전략도 중요하죠. 다시 깔끔하게 새슬리퍼로 만들어 볼 테니까 봐봐요. 돌리고 돌리고 테이프 돌리고 퍼펙트. 네, 보시면 뭐 이렇게 새거 같이 이렇게 깔끔해졌거든요. 2013년 여름에 뜨겁게 달고 줄 5년 숙성 실내화 되겠다. 야,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해서 나온 슬리퍼 같이. 네,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실내화의 변신 후 기분이 좋아진 듯. 아, 그러니까 제 커피 하나 쏜다 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아, 쏘신다고요? 네, 사주신다고요? 정성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네. 그녀는 설레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랑과 커피 사주시는군요. 아, 정성, 정성. 누가 정성을 야속하다 했던가. 저는 쏘신다 그래서. 그렇죠. 평소 때 커피는 못 사드릴 거라서 이럴 때 돈을 잘 안 쓰시나 봐요. 저희 부장님이 이래봬도 장관 표창까지 받으신 분이세요. 저희가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한턱 크게 쏘시라고 했는데 지금 한 세 달 지났나요? 두 달 지났나요? 특히 이제 남자 교사들 모임 있을 때 이렇게 연락을 하면요, 꼭 그날이 무슨 일이 있대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객출해서 하고, 뭐 2차 정도에는 이제 부장님들이 이렇게 내시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뭐 얼굴을 봐야 뭐, 예, 뭘 할까. 그러나 오늘도 그는 침묵. 이곳은 미스터 간장의 집. 아름다운 선율로 아빠를 맞이하는 미스터 간장의 2세. 컴컴해요. 돈 한 푼 안 들인 피아노 실력이라는데.